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음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또 10주 동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10주째 유다와 이 다말의 사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윤리적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방적 방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 또 12장부터 지금까지 네 명의 족장을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설명되어집니다. 오늘 뜬금없이 유다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유다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어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그러면 다음 줄거리가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유다의 가정사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가문을 다루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린 겁니다.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와 재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노예로 팔려갔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을 파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요셉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다루고 유다의 가문에 그 일어났던 사건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원줄기와 격까지 중심으로 되었다고 제가 몇 번 언급이 됐어요. 창세기는 족보책이라고 했습니다. 톨레도토.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은 어떤 계보,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성경은 원줄기와 격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줄기 시작, 즉 원시복음, 원복음, 처음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끄는 첫 시작의 단추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사단의 세력이 꺾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첫사람 아담.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 조상들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 일방적으로 셋을 선택하시고 에노스를 선택하시고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또 라멕, 노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라고 했죠? 노아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의 문화와 정신과 마음이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이 된지라, 육신이 된지라 동물처럼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담의 아들 중에 셈을 선택해요. 셈의 많은 아들 중에 아르박사, 그렇죠? 그 다음에 셀라, 에멕, 벨렉, 그 다음에 루, 수눕, 나홀, 데라, 아브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우리는 12장부터 이 부분 36장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유다를 선택했어요.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인가? 아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얘기를 왜 성경은 다루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어가도록 선택했어요. 일방적 선택이에요. 근데 요셉에 관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8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이에요. 자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무자합니다. 그래서 가장 충성스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여기니라. 그 자손에 대한 약속.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약속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약속을 맺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했던 이제 우리가 뭡니까? 베리트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베리트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을 갖고 와서 가운데를 딱 쪼개버립니다.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저 짐승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베리트를 해야 되거든요.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어떻게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뭘 얘기하죠? 표면적으로는 쌍방간의 약속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죠?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윤리, 아브라함의 됨됨이는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네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셉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지금 후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야곱까지 왔을 때는 70명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립니다. 성취됐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의 가문이 70명이 됐을 때 그때 큰 기근과 흉년이 옵니다. 야곱 가문이 멸절될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 다 보시고 11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요셉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보낸 겁니다.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이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창세기 45장 5절에도 형들에게 뭐라 합니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다 이 말은 파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이런 요셉의 사명을 이어가는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성경이 이런 세상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근친상관과 관련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가? 성경 이스라엘 역사라면 어떻게 조상이 이렇게 이런 죄악을 후손들이 낱낱이 기록했을까? 기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뭘 얘기합니까? 원줄기.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여기에 윤리와 도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건 격까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줄기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속자가 갚을 속 아닙니까? 갚을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도 구속사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유다 가문입니다. 1절 5절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 후에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자, 저번 주 우리가 묵상했죠.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7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이 167세였습니다. 그 유다의 나이는 그때는 한 20세에서 20살에 21살 정도. 성경은 왜 유다의 결혼과 자녀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됐을까? 끼어들었을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선택받았어요.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선택됐습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베레스가 선택받아요. 이게 하나님 일방적 선택이에요. 일방적 선택.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됨됨이 인격, 뭐 삶에 좋은 실적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그게 접근의 방식이거든요. 내가 누구와 접촉하고 사는가? 누구와 접근하는가? 교회와 접근하고 말씀과 접근하고 기도와 접근하고 전도와 접근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접근하고 술에 접근하고 세상 친구들과 접근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지, 정, 의가 결정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누구를 보지요? 수아라 하는 딸. 딸의 이름도 언급이 없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동침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 언약에서 떠난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조금씩 타락하게 될 것을 미리 예표를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새 아들을 출생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엘입니다. 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여호와께 악행을 행함으로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단명하게 됩니다. 자, 엘의 첫 번째 아들 장남입니다. 엘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요.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악했다. 그 뭐 악했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짐작했을 때, 추측했을 때 뭘 얘기합니까? 아마 물란한 성범죄자들처럼 타락했을 것이다. 자, 야곱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지금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접촉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 히라와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문화와 접촉했다. 접촉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성적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이 남편이에요.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이 곳곳에 있어요. 이 신전이 있으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참배하러 옵니다. 섬기러 와요. 그러면 그 가나안 신전에는 그 이 신전에 오는 참배객들을 위한 공식적인 창녀들이 있어요. 공녀라고 하죠. 창녀들이 존재합니다. 가나안 문화가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후손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의 아내를 헐트갈 때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가나안 문화에 접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접촉하는 순간 자녀도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악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언약을 소유한 가문이 야곱 가문이에요. 이 야곱 가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나안과 조금씩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자, 오난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당시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이것이 훗날 모세율법에도 제시한 결혼법입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되기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벌써 이것이 풍습이 있고 관습이었어요. 계대 결혼법이 뭐냐? 형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에 후손이 없어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아니, 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럼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럼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에요. 동생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상하게 느끼는 풍습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가문의 혈통과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그 당시 강력한 의무조항이었고 그것이 관습이었고 그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비난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모세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기록이 됐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동생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모세 율법의 법의 법. 그러나 모세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 벌써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게 뿌리 깊은 관습이었고 풍습이었고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싫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아니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 낳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여다 할 것이요. 그럼 그 성읍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다가 결론은 뭐지요? 신발을 스리빠입니다. 신발을 벗어서 침을 뱉고 귀싸다귀를 때리라 이거예요. 그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침을 뱉고 때린다는 건 공개적 수치예요. 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를 알게 된 계대결혼법을 알아야 돼요. 원래 보아스는 서열 2위에서 2위. 근데 1위가 어떻게 해요? 거부한 겁니다.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서열 2위 보아스하고 룻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왕이 나으니라. 그런데 이 오난이 그거를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여요. 악하다 해서 하나님이 죽입니다. 왜 오난이 그걸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물질이 물질, 돈입니다. 돈.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버지의 재산의 50%를 가져올 수 있고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럼 내가 낳은 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오난이 어떻게 장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권의 50%를 갖는 겁니다. 약삭 빠른 사람은 이 물질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씨를 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악하게 여겨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야곱의 가문이요 가나안 문화와 접촉하는 순간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물질 중심의 삶이에요.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의 가문인데 언약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그 사고가 형성된 거예요. 결국 근본은 돈입니다. 돈. 유다는 막내 아들이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해서 주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셀라가 장성하면 죽겠다고 위로하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이 며느리가 우리 가문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요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이 여인과 만나는 순간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녀를 친정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유다는 몰랐어요. 유다는 지금 모릅니다. 내 아들, 두 명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거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유다는 그걸 몰라요. 왜요? 가나안 사람과 접촉되는 순간, 가나안 문화와 접촉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락방 1세대는
다락방으로 오기 위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또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뭐 실수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2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가 세속화되면, 부모가 물질화되면, 부모가 언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 살면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자녀입니다. 후손이에요. 후손이 세상에 잠식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립될 위치가 되면 떠나버립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기독교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70%는 교회를 떠난답니다. 야곱은 두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유다와 다말을 통한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7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7일 동안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를 또 찾아갑니다. 거기에 양털 깎는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농민에게 추수는 축제였고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행사는 축제일이었거든요. 자, 누구와 접촉했는지 보세요. 가나안 사람 히라와 접촉합니다. 근데 다말이 그 소식을 안 겁니다. 자, 다말이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버지 유다와 어떻게 해요?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하냐면 이 다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이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다른 말하면 계대 결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윤리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원줄기의 흐름에서 접근해야 된다. 왜 다말에게 이런 상상치 못할 생각을 했을까? 다말은 결혼해 왔습니다. 가난한 연이었어요. 언약이 뭔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이 가문에 왔어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 유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우상의 종교를 단절하고 야곱 가문에 시집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여겼던 이 다신론자인 이 다말의 심령 속에 다신론이 아니라 참신이었고 그 하나님이 이 야곱 가문을 축복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 야곱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말이 됩니까? 유다 다말의 불륜 사건, 며느리 다말의 간사한 속임수, 유다와 다말의 타락상, 근친상간,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주의 종들은 절대로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즉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다섯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룻이 있었고 라합이 있었고 다말이 있었고 밧세바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듯이 마리아 외에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족보의 어미로 등장합니다. 원줄기의 어미로 등장해요.
지금 축제에 참석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이날을 계시로 잡은 거예요.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는 것은 그 당시 전쟁이 많았습니다. 기근도 많았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를 보호 차원에서 일반 여인과 다른 옷을 입었을 겁니다.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합니다. 다른 말하면 고급스러운 창녀로 등장해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딱 서 있습니다. 왜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하는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은 어리석죠.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악한 속임수죠. 걸리면 본인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다말이 창녀로 변신합니다. 유다는 양털 깎는 축제로 말미암아 술에 취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다말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목에서 봅니다. 다 술에 취했죠. 지금 유다는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많이 접촉했다. 가나안 문화와 접촉했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음란해요. 이 야곱 가문만 그래도 언약의 가문입니다. 그 외에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욕구와 욕망대로 삽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 그 사람이 된지라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거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동물처럼 됐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고 의지적인 의지라는 건 결단,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세상 문화와 접촉하는 순간 이 분별력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분별력이 있어요. 말씀은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은 절제하는 힘이 있어요.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근본을 절제시키고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이 본능을 어떻게 절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접촉했죠. 본능대로 사는 거. 술에 취했죠. 창녀가 있습니다. 아내는 또 죽었습니다. 그 본능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화대를 요구합니다. 그 당시 화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나 또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값이에요.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느냐? 당신에게 있는 담보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인데 도장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반지형이 있었습니다. 반지형. 근데 그 당시는 뭐냐면 명주실로 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이 방주를 아니 방주가 아니라 도장을 끼어서 목에 거는 겁니다. 유다는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끈으로 만든 도장을 목걸이형으로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말이 요구한 게 뭡니까?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를 달라. 현재 유다는 술로 인한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줍니다. 자, 19절에 보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입으니라. 이 말은 어느 정도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잉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자, 유다는 깨어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언약의 가문이니까 양심이 있고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아둘람 사람 시랍에게 부탁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요, 그런 부분에 양심이 없어요. 왜?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수준이 낮은 히라에게 부탁합니다. 찾지를 못해요. 자, 21절을 보니까 히람이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아니 길 옆에 있었던 창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다말이 변장한 이 창녀와 오늘 15절에 나온 창녀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일종의 신전 봉사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바알과 아스라 신전에서 온 참배객들을 위해서 이 한 의식의 절차예요. 바알과 아스라. 야곱은 목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문화는 목 취급의 농경사회, 농경사회. 목 취급하지 않습니다.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 비를 내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알 신이에요. 언제 내리냐? 바알과 아스달이 합쳐질 때, 동침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인식됐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달이 동침하는 그 의식 때 그 바알과 아스라 신전에 일종의 성적 봉사하는 공녀들이 있었거든요. 음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음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1절에 나온 그 창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라가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야곱에게 와서 그 창녀를 못 찾겠다 하니까 뭐랍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유다가 이르되 도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빨리 염소 새끼를 숨겨라. 내가 그것 때문에 들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양심적으로 괜찮다. 창녀와의 약조를 분명히 지켰다. 그리고 네가 창녀를 못 찾은 거 아니냐.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묵상한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나의 부끄러움이 발견되어지고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통회가 있고 회개가 있고 통회가 회개가 있을 때 사람은 그 체질이 갱신되어지고 또 그 뿌리 있게 자리 잡은 그 죄성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잘못이라고 인정되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가 되고 갱신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사실을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게 무슨 갱신이 되겠습니까? 누가 사실을 지적하겠습니까? 아니, 교회도 쇼핑하는 교회가 21세기인데 주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교훈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 수준에 맞는 교회, 내 문화와 맞는 교회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쇼핑이 된 이 시대에 어떻게 교훈이 되고 어떻게 책망이 되겠냐고요.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 줘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갱신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 석 달 후에 유다가 알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마에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문의 또 족장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켰기 때문에 불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만은 화형 단계에 있는 거예요. 불태워 죽는다.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설명합니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왼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빼버려라. 왼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으며 연기가 피어오르며 계시록에 보니까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 다말은 불태워 죽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담보물입니다. 누구한테 나온 담보물이어야 됐죠? 야곱에게 나온 담보물이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담보물이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서 나온 도장과 야곱에게서 나온 끈과 야곱에서 나온 지팡이를 통해서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불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지옥의 불에서 어떻게 건진받습니까? 평생토록 고통받는 이 지옥의 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피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피와 부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옥의 불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누가? 그 피를 믿는 자. 그 죄사함의 피를 믿는 자. 야곱의 담보물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여인이 끌려가면서 유다의 담보물을 내놓는데 참 지혜로워요. 유다라는 아버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입니다. 이 물건 임자 도장에는 누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지팡이는 뭐가 있습니까? 야곱 가문의 지팡이라는 것이 적혀 있거든요. 다말이 소유한 담보물, 그 담보물이 중요한 게 야곱의 것이어야 돼. 야곱의 것 때문에 생명에서 건진받습니다. 자, 해산할 때 쌍트라, 쌍둥이입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손이 나오면 안 되죠?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위급 상황입니다. 손이 먼저 나오니까 삼파가 어떻게 쌍둥이인 줄 알고 손이 나오니까 장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장자. 이 장자라는 것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소중해요. 장자가 나오니까 홍색실, 홍색실로 묶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묶었던 홍색실로 묶었던 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쏙 들어간 거예요.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자,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손이 나오니까 홍색실로 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홍색실을 맨 아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있던 아이가 먼저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출생한 아이가 베레스예요. 먼저 출생하는 아이를 보면서 뭐랍니까? 산파가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로 홍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 말은 내가 어찌하여 형을 밀쳐버리고 네 어미의 몸을 찢어서 나오느냐. 그래서 찢다 터뜨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베레스라 합니다. 사실 홍색실을 묶은 건 누구예요? 장자는 누굽니까? 세라인데 먼저 태어난 게 베레스예요. 베레스. 어미의 몸을 어떻게 해요? 터트린단 말은 찢었다는 거예요. 자궁을 찢어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장남이 된 거예요. 원래 장남은 누구예요? 세라였습니다. 베레스가 먼저 태어난 이것도 하나님의 불광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복중해서 야곱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선택했듯이 다말의 몸속에 있는 야곱의 후손 중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은 세라가 먼저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세라를 넣어버리고 베레스를 출생한 거예요. 이 베레스가 창세기 3장 15절. 다른 말하면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와 다말아에서 태어난 그 아들 베레스가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야곱은 실수했지만, 야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과 다반을 통해서 난 베레스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선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계승자가 누군가? 그 계승자를 이어가신 하나님, 그 계승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 즉 그리스도라는 이 창세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계승자입니다. 오늘도 이 창세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봅니다. 막연한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의 아내 다마를,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베레스를 출생케 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선택. 우리가 묵상하면서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불강력적인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